덥고. 밥이라는 애가 데려다 놓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상태면 한 번 더 자야 되거든? 푹 쉬었다. 아, 안 되네. 상점 가보자, 상점. 상점이? 일로 갔지? 어, 아니 아니, 올라가서. 기운을 차렸다. 어, 여기 조이 세 개가 있어요. 아까랑 스토리가 좀 다르죠? 한번 쉬었을 뿐인데? 사실은 괴물로, 괴물이 아니라 괴물로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이 조이 때문에. 뭐였어? 버디. 어, 란도다. 너에게 따로 말해줄 게 있어. 우린 납치한 사람들에 대한 거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 들어줘. 이 철사는 날 그렇게 오랫동안 잡아주지 못할 거야. 난 버텨봐. 이런 왠지 버조일 것 같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말하셨지. 어? 아버지는 그치 아버지 파파보이 물이 있는 곳으로 말을 데려간다면 말에게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놔, 버디. 놓으라고, 버디. 어, 이런. 끝내주는데? 좋은 계획이었지, 그지? 어떻게 생각해, 난도? 그가 널 만지게 두지 마. 소녀여.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재미 좀 보도록 하지. 야, 더럽다. 넌 이제 날 정말 중요한 남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날 떨어뜨려 당장. 와, 보아하니 또 선택권인 것 같죠? 떨어뜨리느냐, 그를 꼭 잡고 있느냐? 잡고 있겠습니다. 잡고 있겠습니다. 버디, 놔. 이씨 오케이, 괜찮아. 널 구해줄게. 환상적이군. 아, 하지만 이 게임은 전통적으로 앞에서부터 뭔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엄청난 페널티를 갖고 왔죠. 로드해도 여기로 올지도 몰라요. 중간에 저장이 아마 자고 나서 안 돼 있지 않나? 모르겠어. 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어, 이런. 무슨 소리 안 들려? 뭐지? 어? 뭐지? 괴물이다. 어떻게 된 거지? 괴물이 저놈만 죽... 어? 저놈만 죽였나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게 방금 날 구했어. 버디. 줄을 영원히 잡고 있을 순 없어. 괜찮아. 꽉 잡고 있어. 아니야. 난 이제 가망이 없어. 철사가 너의 손을 파고들고 있어.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조금만 버텨봐. 핑크색 옷을 입은 남자들. 나도 그들과 한패였지. 곰이랑 꽃들. 널 납치한 것도 모두 내 계획이었어. 내가 그 남자들이 널 납치하도록 시켰어. 모두 내 잘못이야. 뭐라고?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 미안해. 난 널 믿었는데. 이해해줘. 내 오빠라고 말하면서. 버디. 난 그저 널 지키려. 이렇게 되는군요. 아, 저장을 하지 않아도 될까? 돌아가도 항상 꼭 무슨 이벤트가 있다네, 얘네들은. 놔버렸죠. 여기로, 아니, 3번에 할게요.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제대로 저장을 안 했다가 큰일 나겠어. 체력이 없네. 더 안 좋은 결과가 됐네요. 그렇게 해서 놨으면
글쎄, 또 모르지. 이 게임이 꾸준히 불편한 선택을 강요하다 보니까. 하짜! 저기가 저기구나. 젠장. 여기서 저장할 걸. 그럼 내려가 볼까? 어떻게 돼 있나? 죽었다. 안 돼, 란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야? 제발. 널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어. 절대. 너가 안전하길 바랬지. 안전? 그리고 보호받기도 바랬고. 더는 널못 믿겠어. 당신이 지긋지긋해. 당신을 증오해, 브래드. 브래드라고 했죠? 방금? 얘 이름은 더스티 암스트롱인데? 난 안전하게 있기 싫어. 보호받고 싶지 않아. 아, 이게 바로 이제 브래드의. 브래드는 항상 이랬죠. 버디를 보호하고 싶었고. 나 자신의 삶으로 원해. 네가 뭐라고 하건 난이 세계를 지배할 거야. 버디도 각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죽었다. 뭐야. 디젤 서비 폭탄 3개 발견했습니다. 뜬금없이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렀더니 아이템이 있을 줄이야. 조이의 어떤 지속적인 복용의 효과가 이런 거죠. 폭력성. 우리가 할까? 여기가 저기 다시 가다니.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 충격적인 장면을 다시 한번 마주치다니. 그러면은 그게 어디였지? 상인 나오는 게? 그건 전 지역이었나? 어디로 가야지 이야기를 할수 있지? 란도, 브랜드래, 브래드. 환상이 계속 보이죠? 여기 왔던 곳이고. 그게 없네요. 트럭이. 이미 란도를 잃은 시점에서 트럭은 끝난 건가? 상점에 가서 뭔가 사오고, 그 다음에 가면을 벗을까 했는데, 거기를 안갈 수가 없나 본데? 가야만 하는 것 같은데? 어우, 깜짝이야. 상점이 어디였니? 아, 저기로 갔을 때다. 여긴데, 잠깐만, 체력 좀 채우고 갈게요. 체력이 너무 없어. 또, 맹독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는 어떻게 맹독 걸리고 지금은 안 걸렸지? 냄새 난다. 거미 냄새. 아니네. 운이 좋았어. 아까가 재수가 없었구나, 그럼. 그럼 난 재수가 없는 걸로. 양말보다는 이걸로 하자. 양말 뭔가 불안해. 냄새 나는 게 뭔가 불안해. 당장 덮었어. 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률적으로 걸리는 이벤트 같습니다. 그런 거 같죠? 여기도 지금 해결이 안 됐죠? 해결이 안 됐죠? 뭘까, 저긴? 여기서 바텐더랑 이벤트를 하고, 여기 아닌가? 혹시 여기도 가면 벗고 가면 쟤 덤비는 거야, 얘한테? 저기지? 뭐가 필요하신가, 꼬마 친구. 85맥으로 살수 있는 건, 아니야, 감자주가 아니고, TP 회복? 1000 회복? 모두 회복. 모두 회복을 두 개. TP 하나. 체력 회복을 하나 더 사? TP도 좋은데? 아이템을 좀 보자. 말고기가 3개. 조이가 7개. 조이가 많으면 되긴 하지. 차를 삽시다. 차를 좀더 사자. 두 개. 가면 벗으면 싸웁니다, 얘랑. 체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갈게요. 이러고 있으면 아무런 이벤트가 안 생겨. 근데 얘네 이길 수 있어? 소위 폭탄으로 한 번에 끝나나?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저장된 거지? 그러면은 아 벗어보겠습니다. 이거 쓰면 어떻게 될까? 쏘이 많습니다. 조이 쏘이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한 대씩 때리면 버티기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렇지. 얘들아? 여러 번 던지면? 어 일단 던지는 수밖에 없지. 디젤 쏘이 폭탄 전체 기술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세게 세다. 두 방이면 잡을 수 있겠다. 다 때리는 건 아니니까 애들이. 아 기절은 안 돼. 기절은 곤란해. 오케이 불탐으로 땡큐. 웨스톤이 막았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역시 야 크리티컬 데미지만큼 거의 뜨고 있어. 어 싸운다. 아이템 쏘이 폭탄 고. 와 역시 폭탄이다. 미신 데미지네. 브랜드 죽었나요? 전작에서 죽었죠. 리스타 원판에서. 이건 지금 DLC입니다. 어 근데 뭐 어떠한 것도 없네. 아이템 뭐 줬어요? 나 못 봤어. 아, 돈 장난 아니다. 야 잠깐만. 야 가볍어. 다사 즐겨. 물고 씻고 맛보고 다 뜯어버려. 육포도 사. 천? 아니야 다 채우는 거 사. 60맥 요정도. 90맥 정도만 냅둬보자. 그리고 벗어. 마스크 벗고 덤벼. 들어와 이 거지야. 쏘이 폭탄이 한 개? 디젤 폭탄 다섯 개? 아니야 얘 그냥 싸워도 될 것 같아. 더듬죠? 죽입니다. 아 오랜만에 공격했더니 감각이 없어. 감각을 찾으시오. 총 쏘겠죠? 네 어제 본편은 깼습니다. 유튜브에 올려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쪽으로 참고하셔도 돼요. 엔딩이 참 괜찮았습니다. 야 잠깐만. 야 죽으면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저장 안 돼 있어. 저 빡침 때문에 지금 내가 못 싸우지. 빡침 풀려라 빡침. 안 돼. 괜히 덤볐다. 아씨 괜히 덤볐다. 아 괜히 덤볐다. 아 괜히 덤볐다 씨. 탐욕의 끝이네. 탐욕의 끝이라니. 저장 안 한 자에 채우네요. 야 저장할 수가 없거든? 거기 저장 그게 없거든요? 그냥 싸운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하자. 어차피 얘네 한 몇 방이면 죽더만. 야 잠깐만 이거 무슨 버그야 또. 나 이따가 전투 끝나면 저기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다시? 불안하게 저기서 또 게임을 걸어주나? 지금 공중 구형돼 있지? 어, 이번에 왜 또 안 죽어 애들이. 불안해 빡침 걸렸어. 불안해 빡침 걸리면 안돼. 빡침 걸리면 자해야 합니다. 쟤 뭐야. 야 아까랑 공격 뭐야 이게 파티 모드가 왜 생겨. 아까랑 완전 패턴이 바뀌었잖아 이거. 죽어 이것들아. 죽든지 빡침을 풀든지. 아 안되겠다.
이 게임 이렇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들어올지 몰라요, 애들이. 그저 부딪혔다 좋은 패턴에 싸울 뿐. 야, 빡침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아, 이거 아까 바텐더한테 덤비기 아니었어. 괜히 덤벼나봐. 또 내려가지 마라. 그렇지, 거기 있어야지. 아까 이걸로 한 두 명 죽으니까 좀 쉬웠는데. 오케이, 이렇게 죽어야 돼.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 좋은 장면 아닙니까? 빡침만 걸게 하지마. 나 아무것도 못해. 됐어, 끝났다. 그렇지. 분위기 좋고. 마스크는 무슨 효과인데 벗나요? 마스크를 쓰면은 내가 여잔지 몰라요. 근데 마스크를 벗는 순간 남자 여잔 거 알기 때문에 거의 모든 NPC들이 덤빕니다. 오케이, 굿. 이거지? 어, 아이템 상당히 많이 주는구나 여기서. 나 이걸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내가 여잔지 모릅니다. 마스크 쓰면은. 아이템 사고 덤비지 말자, 바텐더한테. 바텐더의 그 빡침 스킬이 너무 빡쳐. 진짜 빡치게 해. HP를 좀 사고요. 다섯 개 정도. 유리함 회차를 다섯 개 정도. 됐어, 빠지자. 지금 이제 한 녀석 남았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진 몰라. 알 수가 없어. 저장부터 하고 오자. 언데! 안 돼!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야, 저장하러 가고 있었잖아. 형, 저장하러 가고 있었잖아. 야, 쟤네가 뭔데 내가 세 번 세우게 하는 거야. 쟤네가 뭔데, 나한테. 뭔데, 나한테 이래. 뭐 어려운 애들도 아닌데, 씨. 미치게 하네, 이거. 아, 이거 안 죽는다. 큰일 났다. 죽어야 되는데. 아, 다행이다. 둘 죽었네, 둘. 아, 이거 빡침 걸렸죠? 아, 이게. 큰일 났다. 빡침 걸리는 순간, 안 풀리는데. 오케이, 하나 더 떨어지고. 거의 다 파티 모드까지. 이거, 아까 전에. 이거 완전 사망 플래그인데? 완전 사망 플래그야. 불안하다, 불안하다. 저 3D 안경 쓰네. 완전 위라이엠 같이 생겼다. 블랙 아이드 피스. 한 번 더 할 것 같지? 아, 이 빡침이 너무 무서운 저 디버프라서 풀릴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자해하잖아, 칼로. 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쟤네들도 실패가 많아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풀려라. 막침만 풀리면 내가 원이 없겠다 지금. 더럽게 못 때리네, 때리는 건. 왜 이렇게 오래 버티냐 이번에? 애들 기술이 이렇게 안 맞지? 뭐 하나도 안 들어오네? 어, 풀렸다. 다 죽었어, 쓰레기 새끼들. 내 턴 좀 줘, 빨리. 내 턴 좀 줘. 나도 싸우게. 아, 됐다. 아, 힘들었네. 어, 자해로 딜 넣고 있죠? 자해로 막, 근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 때릴 때도 있는데 쟤네 때릴 때도 있어요. 어, 경계까진 괜찮아. 오케이, 끝났어. 아, 끝났어. 힘들었다. 한 번 더 던지면 끝나겠네요. 아, 근데 이번 기절이냐? 빡침 다음 기절이야? 오케이, 기절 풀고.
아, 힘들어. 아, 얘네 뭔데 이렇게 힘드냐? 마스크 쓰고 천천히 갈게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아이템 사고. 말고기로 5개. 유리함의 차 5개. 됐어. 어우, 불안해. 또 떨어질까봐. 천천히, 천천히. 늦지 않아, 천천히. 어? 아, 저기 가도 상관없나? 여기 뭐였지? 어, 아이템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유리함의 차. 됐다. 어, 됐다, 됐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얼음판. 살얼음판이라고 생각해. 저장했다. 마지막 녀석을 찾으러 가야겠지? 여기서 근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바로 그거였나? 그 명단이었나? 하나 남은 게 누구였죠? 신디 갤러우즈인가? 편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따 오세요. 네, 이 그러니까 이 내가 점프를 누른 건 아니고 점프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신디 갤러우즈. 저 녀석은 어디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정 높이가 있으면 지가 알아서 뛰어요. 이 정도까지만. 저 너미가 넓거나 높이가 높아버리면 안 뛰어, 그땐. 일단 뭐 가봐야지 뭐. 신디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위는 다 갔다 왔고. 그럼 안 간 게 여기 아닌가? 결국엔? 여기는 뭘까? 마지막 저 명단에 한 명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말이 안 나오니? 저장하고? 이 독수리도 의미심장한데? 갔다 왔고 테리가 있는 곳이었고요. 여기는 법규가 있었고 설마 또 위는 아니겠지? 여긴 다이스가 있었고 그럼 다 갔는데? 안 간 데가 없잖아. 여기 갔다 왔고 이게 또 가는 거 아니야. 어딜까? 신디가 있는 게? 뭐 이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저기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저기 뭐 가는 법을 모르겠네? 여기 테리가 있는 데였고 지금 마지막 한 녀석 남았는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왔었어 여기 적어도 한 번 온 맵은 아직까진 아니었어 그렇지 타이어그램 못하나요? 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브젝트로 남는 것 같아 어우 진짜 떨어질까 지금 쫄려 죽겠다 야 분명히 그렇게 맵이 넓진 않기 때문에 어려운 데 있을 것 같진 않고 나가지지가 않네 다이스 저거 말하는 거지? 아 저거 타고 넘어갈 수...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찰 수가 없어 왠지 타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명단으로 가볼까? 거꾸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못 가지 참 오토바이가 없잖아 내가 안 간 데가 어디럼? 어, 안 타죠, 안 타죠. 가서 스페이스 눌러봐도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 오케이. 왜냐면 지금 내가 안 간 데가 저 동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타이어가 좀 의심스럽긴 하잖아, 딱 봐도. 근데 뭐 작동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니, 위에서 뛰나? 혹시? 아이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녀석의 길을 모르겠네? 란도한테 내려가 봐야 되나? 란도도 없잖아? 우리가 죽였잖아? 그렇지 독수리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봐요 아 그럴까? 그냥 점프? 우리 어저께 그 비밀길처럼 핫! 천재들
이런 게임 천재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뭐지? 독인가? 버섯 같은 게 있네. 이 사람 버디를 기회를 찾았다. 아이고 아파. 몇 따는 거야? 꽤 아프네. 역시 독수리가 뭐가 있었구나. 고맙습니다. 덕분에 길을 찾았네 우리가. 아! 아! 아이템 있고. 정말 끝판왕은 여기 있는 건가? 정체불명의 육포 죽었습니다. 빈병이 굴러다니고 다 죽은 애들인가? 육포 죽었고. 저기 있다 아이템. 어, 아이템 굉장히 많은데? 근데 빈병이 많은 건 사실 뭔가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어서. 육포 죽었고. 뭐 이렇게 육포를 많이 줘? 정체불명의 육포가 더 불안하다. 또 무슨 뭘로 만든 육포길래. 아 이거 또 왜 이래 여기 길. 아이씨 다 맞네 다 맞아. 피하려 그랬는데. 어 저기 있다. 어우 야씨 장난 아닌데? 300 말고기 뭐든. 아 조이 먹을걸 그랬나 그냥? 싸울 것 같은데? 뭘까 얜 뭘까. 뭐 그냥 보통의 친구야 아직까지는. 되게 크리스마스 음악 같아 이 노래는. 어? 9밖에 안 돼? 이상. 아 14면 딱 좋잖아. 맞추지도 못했네. 잘 때려라. TP나 채우게. 좋았어. 조이 3개. 말고기 6포. 땡큐. 어? 이 검은색은 뭐지? 뭐냐 이 검은색은? 아 그냥 이 지형이구나. 아이씨 뭐 특별한 건 줄 알았네. 까마귀. 어... 누구죠? 인물이 나디근데? 아닌가? 다 죽어있어. 지금 아마 남아있는 건 버조... 버조가 아직까지 그... 브래드를 데려간 이후에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죠. 분명 거기서... 어... 이건 누구지? 저건 누구야? 신디 갤로우야. 어? 내가 잡으려고 했던 신디 갤로우. 이놈과 놈의 패거리는 괴물들을 해치우려고 했대. 신의 의지에 거역했던 놈들이야. 당신이 그를 죽였나? 그럼 우리가 했다네. 사람들 모두는 죽어 마땅하네. 그 괴물들은 살아가야만 하고. 이해해 주길 바래. 이 세계는 영광스러운 곡조 속에서 무너질 거야. 그 개소리. 개노답 사형제가 나타났네. 너 같은 놈들한텐 소위 폭탄이 제격이지. 불붙음을 유발이잖아 이건. 안 죽을라나? 어 체력이 좀 애매한데? 어? 의외로 셉니다. 조이를 먹어야겠는데 이건? 음악 좋죠? 어 이 게임은 음악이 참 좋아요. 안돼 빡쳤다. 너네 죽었어. 날 빡치게 하다니.
다행히 자해는 안 하는데 아직까지. 클럽 음악 같다고? 그래? 클럽에 저런 음악이 있던가? 아, 빡치면 안 돼. 자해한단 말이야. 안 돼.